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소 증가폭을 보인 656조 원. 건전재정 기조 속에 지역 주요 사업 예산도 대폭 조정됐습니다. 대전시는 국비 신청액의 86.7%인 2조 100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와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빠졌고 최대 현안인 트램과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비도 당초 신청한 예산의 3분의 1만 확보했습니다. 좀 더 많은 국비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건전 재정 이런 기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. 세종시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의 94%인 1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조사 설계비가 반영된 가운데 2027년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치러질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그 종합체육시설 건립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죠. 예산을 반영시키기에 이른 절차를 지금 밟지를 못했습니다. 충남도는 국비 확보 목표액의 94%인 9조 8천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서산공항 건설과 국방미래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는 반영됐지만 K-헤리티지밸리 조성사업과 해양바이오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사업 설계비는 삭감됐습니다. 건전재정 방침 속에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12월 확정됩니다.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.